시너지 아이비 바이오 사업본부의 이종현 팀장님께서 바이오 창업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너지 아이비 투자 이종현 팀장입니다. 우선 바이오 창업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발표 기회를 주신 KU뮤직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 저희 원익 전무님과 저희 LB 전무님께서 굉장히 바이오나 아니면 이런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저희가 따로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 좀 특이하게 저희의 주주들은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장사들이 13개 회사들이 뭉쳐서 이제 저희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너지 IB 투자 이외에도 관계 회사로는 이제 시너지 파트너스, 뭐 투자 자문, 인베스먼트, 빈처 투자에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창업 초기 기업부터 상장 기업까지 전 계열에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이것들이 저희 회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 워낙 더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가전이나 철강이나 조선에 대비해서 굉장히 바이오 분야는 아직 뭐 형성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과거에 70, 80년도에 저희 정부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 산업의 흥망이 그 관여가 되는 것들이 저희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고요. 좀 창업 생태계만 좀 보게 된다면 IT 분야는 이미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창업부터 투자 회수까지 그래서 투자한 회수한 분들이 성공 창업자, 뭐 엑셀러레이터, 멘토, 엔젤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이 선순환 사이클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이 엑시스를 하고 창업하신 분들이 다시 재투자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분야는 아직 창업을 해서 성장을 해서 엑시스를 해서 이런 어떤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될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의 산업의 성숙도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창업을 하고 이제 성장 단계까지 막 가는 단계고 이 선순환 사이클은 아직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바이오 창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냥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창업은 경력자 중심입니다. 뭐 모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바이오 VC를 투자를 받은 창업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63%가 다 PhD였고 국내 통계 보면 뭐 1500개 회사의 바이오 벤처의 출신들을 보니까 대학이나 병원이나 연구원 출신들이 51%가 넘었기 때문에 경력자 중심의 창업 구조라서 어떤 사람을 구하거나 어떤 창업을 하는 인력 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혁신신약 분야보다는 비의약 중심 창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똑같은 통계를 보니까 1500개 정도의 바이오 벤처들 중에 식품이나 지원 서비스,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벤처들은 제너릭이나 진단이나 식품, 농업, 화학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바이오 분야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자본 조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좋은 기관에서 좋은 연구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인력도 비싸게 되고 장비도 비싸고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본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바이오 벤처의 어떤 이런 그 사이클 자체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연구 개발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이런 벤처 캐피탈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8년 내에 엑시스 가능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극초기서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투자회사에서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저희는 이 창업 기업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어떤 시작했던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업 커브가 웨이브 1 형태로 가서 뭐 후보 문제를 탐색하고 상장을 하고 진행을 했던 어떤 전통적인 패스웨이를 갔다고 하면 한미약품의 라이센싱이 이제 일어나면서 굉장히 기업 커브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이런 웨이브 3 형태로 가서
기업의 어떤 성장 자체가 기술만 좋다고 하면 익스포넨셜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커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바이오 기업의 전략 자체도 굉장히 레이트 스테이지의 어떤 라이선싱 인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던 바이오 어떤 글로벌 바이오 파마들이 굉장히 지금 얼리 스테이지 전임상 단계 후보물질 발굴까지 갔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벤처에도 굉장히 큰 저희 기회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회사가 좀 추구하는 투자 전략은 어떤 바이오 벤처의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자 이런 겁니다. 굉장히 뭐 개념적으로 얘기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기술 중심의 창업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대학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저희 기술 이전을 하고 근데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좀 약간 달라집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기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정말 좋은 기술이다 싶으면 뭐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민간 주도의 어떤 이런 바이오 벤처 상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어떤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바이오부터 상장 회사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곧 네트워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부터 이미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SI라고 하는 전략적 투자자하고 공동 투자를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면서 똑같이 전략적 투자와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회수는 저희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투자자나 M&A와 IPO 같은 형태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어떤 좋은 기술들을 가지신 분들한테 조금 더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뭐 자금적으로는 지원이 되었어도 이후에는 창업자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원 서비스라든지 어떤 뭐 식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바이오 벤처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개인 또는 하나의 기관 뭐 어떤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정부 주도의 어떤 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민간 주도의 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민과 관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창업 기업이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사실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은 어떤 그 연구나 이런 어떤 추가적인 개발하는 데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회사를 뭐 어떻게 증자는 어떻게 하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세무 회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모르시고 알고 싶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 교수님 창업하시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은 연구 개발에만 좀 집중을 하시고 실제로 회사에 운영한 그런 경영관리팀의 역할은 저희 투자 운영사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인력을 뽑는다든지 기업 운영을 하는 재무 회계라든지 그리고 법률이나 특허 관계 어떤 외부 전략적 투자자하고 제휴 이런 것들은 어떤 이 인큐베이션 모델 안에서 저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있고 이 교수님들은 어떤 원천 기술 이쪽만 제공하고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중심 병원에 계신 그 교수님들이 임상을 진행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허가 문제 그 다음에 임상을 어떤 프로토콜을 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애초부터 식약청의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특허가 필요하고 어떠한 스텝으로 가야 되는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인수한 어떤 그 CRO 회사에서 이 허가와 임상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나 법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워낙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대로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상장사들 투자한 그 기업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특허나 법률사무소로 저희가 활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는 사실은 어떤 정부기관들 간의 계속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추가 투자라든지 이제 엑시트 구조까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 분야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자리도 사실 이런 좋은 네트워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이 바이오 벤처에 관련한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급을 하고 민간 주도의 어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정부와 산학과 이런 것들을 연계를 통해서 우수 인력들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다른 것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뭐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오픈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장비를 할 수 있고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인프라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투자 이후 실질적으로 재무를 가장 잘 아는 투자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구진 분들은 사실은 재무적인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간단한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들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공간을 얻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성남시에 약 500평 정도에 되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바이오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충분하진 않지만 HPS라든지 메스메서나 ICP 같은 간략한 시료 분석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장비를 저희가 오픈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한 기업한 분들이 이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저희가 그 공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 창업하신 분들이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이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를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주안점으로 잡고 있는 여섯 가지 파이프라인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VC들하고 비슷할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인수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너릭이나 개량 신약에 대해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건기식 소재, 화장품 소재, 이제 의료용 골 소재 뭐 이런 쪽에 제가 좀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저희의 주주 회사들, 저희가 직접 인수한 회사들, 그리고 저희가 피 투자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이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전략적 투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분야고 그 어떤 디벨롭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저희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이 이런 전략적 투자자를 찾으러 다니거나 자금 조달을 하러 다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저희가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아예 애초부터 저희는 자금과 아니면 전략적 투자자의 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기업 투자한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산업화에 근접한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기식 소재 쪽, 그래서 원광대학교 약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투자한 국내 사료 업체하고 이미 공동 연구와 이 마케팅까지 지금 다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대 치의학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세포투과성 재생펩타이드 기술 같은 경우는 연구 전임상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실제로 연구 라인과 사업화 라인을 두 개로 병행해서 바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자회사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 분야에서는 지금 연구실 내에서 효력하고 독성을 실험 중인데 이 결과만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또 전략적 투자자하고 이미 좀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투자한 고려대학교에서 기술을 공급한 의료기기 회사가 있었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전임상이 완료되고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뭐 앞에서 저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이오 산업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뛰어나서 될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민과 관의 시스템, 저희는 민간 주도의 시스템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의 창업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 저희 이 금융 투자자들이 제공을 할 수 있는 분야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뭐 또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또 나중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